네, 안녕하세요. 저는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 방송에서 진행도 좀 했었고요. 여러 이제 패널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기업을 분석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네, 미국 주식 하게 되면 요즘에 또 이제 한국 주식이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하게 되면 일단은 주주 친화적이다.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하면 그 시장 자체가 좀 투명하다라는 게좀 있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이제 배당금, 그런 것들이 좀잘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생각한다면 기업들의 어떤 윤리의식, 예를 들면, 좀 기업에 있어서 뭐 횡령을 하거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걔네들은 그냥 한 200년 삽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기업 윤리의식이 참 괜찮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생각하는 건 뭐냐. 미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 그만큼 화끈하다. 이것도 정말 좋은 하나의 요소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섹션, 애플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애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거죠. One more thing. 이거죠. 예. 왜냐면, 요번에도 이제 보셨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WDCC에서 항상 이제 나올 때, 새로운 이제, 이제 물품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상품이 나오고. 예. 그럴 때늘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항상 하나가 더 있는. 예. 그러한 이제 기업이다. 그게 지금, 하나의 어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상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항상 한 발짝 앞서서 나가는 그런 기업.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컴퓨터로 시작해서 아이팟, 아이폰, 패드, 애플워치까지 이제 이번에 또 비전 프로를 내놨잖아요.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확장하는 생태계가 국내 테크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네, 근데 이제 질문에 이게 있어요. 진짜 확장하는 생태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국내 테크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모든 테크 기업들이 내가 어떤 상품을 잘 만들까에 이제 구축을 했다면,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뒀다면, 지금은 내가 이 상품으로 어떻게 나만의 생태계를 만들까, 그거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애플이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지금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비전 프로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에 맞는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 테크 기업들은 야, 내가 저기서 뭘 해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어떤 그 이익을 그 국내 테크 기업들도 내가 저기에서 뭔가 또 확장할 수 있는 뭔가 꿈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이벤트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전 프로 얘기 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스키 고글처럼 쓰고 컴퓨팅을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플랫폼, 뭐 적용형 착용형 공간 컴퓨터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오큘러스도 이런 비슷한 제품을 내놓은 적이 있었고, 이런 애플이 내놓았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비전 프로는 새로운 착상형 컴퓨터다라고는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처음에 저희 컴퓨터 나왔을 때 계산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사실 영화 산업과 게임 산업은 정말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게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앞으로 이제 끌고 갈수 있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제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구글이랑 퀄컴이랑 협력을 공식화하기도 했는데, 다음 달 말에 있을 언팩 행사에서 관련한 기기를 선보이는 건좀 어려울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몇달 전부터죠.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왔고,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비전 프로를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시청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이걸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만약에 삼성 입장이라면 내가 쟤네들보다 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분명히 본인들의 어떤 강점을 좀 살려야 될 텐데, 저는 이걸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이 되겠죠. 예, 가격을 내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VR 기기를 쓰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그 선명도 어떤 얼만큼 개선을 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비전 프로보다 훨씬 좋은 예를 들면 마이크로 OLED나 이런 이제 어떤 초 밀도의 어떤 진짜 정말 이제 저희가 필요한 그런 기술력이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게감. 네, 이 무게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게 오래 못 쓰면 이게 다 뒤집어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만큼 내가 오래 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삼성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구글 등 이제 주요 IT 제조사 중에 애플은 폴더블폰이 없는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애플인데 애플은 폴더블폰에 관해서 좀 감감무소식인 이유를 보여주실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굳이 내가 만들어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물론 이 플렉서블한 이 디스플레이는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너무너무 필요한 거는 인정. 하지만 내가 굳이, 나 아이폰 지금 잘 팔리는데, 굳이 내가 삼성이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을 내가 막 끼역끼역 들어가가지고 해야 될까? 근데 그게 하나 있고요. 지금 또 두 번째가, 물론 애플 하면은 현금 흐름이 정말 많고 돈이 많은 회사지만은, 지금의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굳이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아이폰이 너무나도 이제 충성 고객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갈아엎고 또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아니면 타이밍을 조금 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애플 하면은 뭐 비밀이 뭐 비밀스러운 기업이잖아요. 항상 비밀 보장을 해야 된다. 그게 계약서에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건 늘 루머란 말이에요. 루머. 그렇다 보니 굳이 만들까?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네. 애플 하면은 스티브 잡스가 얼굴이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곧 애플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받은 팀 쿡의 리더십. 팀 쿡 리더십. 저는 이제 좀 크게 본다면 스티브 잡스라는 것은 어떤 혁명 또는 이 산업의 개념을 바꾼 사람이라고 좀 생각이 든다면 팀 쿡은 생태계를 구축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 에어팟이라든지 콩나물 네 그리고 여러 이제 기기들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생존해 계셨다면 그런 부분이 또 됐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아마 그러한 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의 스티브 잡스는 좀 어그레시브하고 좀 저돌적인 어떤 리더라고 한다면 팀 쿡은 약간 조용하고 그런 조용한 천재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 얘기하면 다들 동의하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해서 더 무서운 기업이다. 네 일단은 윈도우 뭐 그냥 바로 키면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윈도우라는 부터 물론 이게 사실 어쩌면 되게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윈도우를 비롯해서 여기 다 이제 방송국에 계시니까 아시다시피 뭐 오피스 365 다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히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 무서운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스타벅스를 마실 건데 내일은 내가 안 먹을까? 평생 나는 안 마실까? 이런 생각을 하듯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에 있는 제품을 당장 내일부터 내가 다 안 쓴다 하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또 나오니까 이게 너무나도 깊이 스며든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서 사무용으로 가장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고 가정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오피스 프로그램 시장 진입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점유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구글도 상당히 빨리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피스 환경에 쓰고 있는 분야를 저희가 좀 지켜본다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점유율 부분에서는 사실 구글이 조금 앞서가는 최근의 트렌드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충성 고객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60%, 마이크로소프트 40% 요 정도로 이제 좀 양분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씩 쓰고 있는데 아마도 회사에 계신 분들은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둘 다 쓰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워드나 이런 PPT 할 때 훨씬 편하지 않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유료 구독자입니다. 네. 구독자라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전에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도 프로그램에 구입해서 쓰는 방식이었는데 구독 모델을 도입을 했거든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독 모델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유의미한 수익이 더 많이 늘었나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이 기업에서 가격을 올리는 그 가격을 올리는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예, 그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이 가격 전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가격 전가를 하더라도 이 고객들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데이터의 분석이 확실하게 있는 다음에 가격을 올리거든요. 근데 가격을 올리는 그 기업들 보게 되면은 뭐 최근에 뭐 넷플릭스 얘기도 좀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가격을 올리게 됐는데 오히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떠한 충성 고객이나 이게 없으면 도저히 이게 회사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러한 어떤 데이터 분석이 아주 철저하게 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이 가격 올리는 그런 기업들은 특히나 미국의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에도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역동적인 IT 시장에서 MS는 좀 큰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컴퓨터 시장 운영체제 독점에 취해서 스마트폰 출현에 적절히 대응을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안정적이고 조용한 성장을 하면서 요번에 최근에 있었던 대형 M&A로 1위의 애플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1위인 애플을 잡을 수 있다 했을 때 2022년도에 한번 잡았습니다. 예, 한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에 잡았지만 다시 뺏겼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잡은 적도 있다라는 거 한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대한 어떤 차이를 좀 보게 되면 명확하게 따지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라는 운영체제 그리고 하드웨어라는 것을 동시에 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매출은 클라우드예요. 근데 이 사티아 나델라 지금 이제 CEO신데 그분이 엄청나게 공격적인 M&A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서 게임 업체를 인수를 하고 싶어하고. 그 외에 다른 업체를 인수를 계속하면서 이 안에 있는 생태계 구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기업들은 본인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모든 혈안을 지금 쏟고 있다. 그게 애플이 너무나도 충성 고객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 십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인공지능과 검색 시장 그리고 게임 시장 그런 부분을 클라우드라는 기반 안에, 그냥 클라우드가 하나의 토목 공사하는 하나의 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의 어떤 생태계를 꿈꾸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을 동시에 지금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계 구축이 좀 공고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드웨어 시장에 마이크로소프트 개인적으로 서비스북 말고는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하드웨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드웨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크게 그 부분에 무게중심은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큰 투자를 정말 회사의 어떤 야심작 아니면 회사에서 큰 투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무게중심은 두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어떤 기기나 본인들의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쓰기에 합당한 그러한 어떤 디바이스는 그래도 앞으로도 조금씩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야기할 때 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창립자이자 오랜 기간 전 세계 1위의 부자로 불리며 자산사업가로 유명한 빌 게이츠인데요. 그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빌 게이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번다. 그거 아마 다 아실 건데 예전에 막 길 걸어가다가 만 원짜리가 있다
저거 죽는 게 빌 게이츠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저거 죽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다. 뭐 근데 저는 죽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뭐 1초에 뭐 25만 원 번다, 30만 원 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약간 비현실적인 그러한 뉴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은 이 빌 게이츠가 지금 현재는 이제 투자자로 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빌앤 그 멀린다 게이츠 그 재단이죠, 재단. 물론 이제 이혼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예,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빌 게이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백신이다 아니면 농업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정말 핵심 농업지는 빌 게이츠가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농업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고 또 백신도 이번에 코로나 이전에 늘 백신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제 핵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음모론이 또 있었죠. 제가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해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농업 부분이나 이런 어떤 방향성을 보게 되면 아 지금 뭔가 혁신을 이뤘던 하나의 전설적인 그런 어떤 기업이니 어느 부분에 이런 집중을 하고 있는가가 저희에게도 어찌 보면 하나의 또 클루를 줄 수 있는 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인물들 중에 빌 게이츠는 단연 예, 상위권 안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야 이씨 너 네가 뭘 안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뭐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나요? 아, 구글 이제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냥 딸랑 그냥 포털 사이트 하나인데 야 이게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광고 시장의 공룡. 공룡이죠, 공룡. 진짜 공룡이란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구글에다가만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인수를 했잖아요. 유튜브 인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2005년대인가, 2005년대 이제 인수를 했는데, 약 2조 원이 넘는, 예, 그런 가격을 주고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문자의 시대에서
사진의 시대로 넘어가고 그게 이제 SNS겠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런 사진의 시대에서 영상의 시대로 갈 것이고 영상의 시대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로 갈 것이다라는 어떠한 이런 틀에 있어가지고 구글이 그걸 먼저 알아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배팅을 했던 게 지금의 엄청난 큰 부를 또 창출하는 어떤 광고계의 핵심 뭐 기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글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포털 사이트나 여러 이제 구글 네트워크에 있는 그 광고 시장 다음에 지금 현재는 아마 세 번째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 부분이 유튜브예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구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아마 두 번째로 유튜브 광고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광고 시장에 대해 있어서는 절대 구글을 앞질 수 없다. 그리고 저 하나는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젊은 애들 저희는 뭐 사실 야 너 검색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젊은 애들은 구글링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구글링 한번 해봐라. 아 물론 대명사가 일반 미명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구글링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그 모든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의 어떤 모든 이제 소비자들이 이 구글이라는 것은 검색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그런 부분이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튜브까지 다 이제 대부분 공룡이 됐는데 IT 기업으로서의 입지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뭐 IT 기업으로서는 뭐 광고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글이 사실 광고 시장은 이제 1위거든요. 자 1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점유율 좀 보게 되면 한 28% 정도 구글이 1위고 두 번째는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근데 메타 플랫폼스도 한 2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압도적인 점유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하지만은 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개념을 봤을 때는 구글이 이 시장을 절대 내주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가 엔터테인먼트의 정의를 완전히 뒤바꿔 놨고, 이제는 뭐 전통적인 뭐 음악, 영화 외에 새롭고 독특한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에 틱톡이 등장을 냈죠.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만든 틱톡인데 이 틱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튜브가 쇼츠를 출시하고 기존의 동영상 전략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죠. 네. 지금 이제 틱톡을 보시게 되면 아마 미국 주식을 좀 보셨던 분들은 구글이 한번 주가가 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유튜브가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틱톡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쇼츠입니다. 이제 작은 이제 길이가 짧은 영상들. 근데 길이가 짧은 영상들 그러다 보니까는 유튜브에서 많은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길이가 짧은 영상에다가 힘을 좀 실어줬는데 틱톡은 또 오히려 좀 긴 영상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기존에 한 3분짜리 제한이었던 게 이제 10분짜리로 늘리는 예, 그런 이제 정책을 좀 피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부족한 점을 서로 메꾸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과거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국가 안보에 위협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을 우리가 좀 우려하기 때문에 틱톡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 넘는 어플을 벌써 다 차단을 했습니다. 중국 어플을요. 예.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부분은 없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 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제 젊은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야 만약에 너희들 틱톡 안 써도 괜찮겠어? 우리 금지 한번 해볼까? 너희들 찬성해 반대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53%가 반대했어요.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나 틱톡 얼마나 재밌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모르겠고 개인정보 유출은 모르겠고 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틱톡이 또 유튜브를 잡아먹을까 또는 유튜브가 틱톡을 또 잡아먹을까 이러한 부분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저는 개인적으로 틱톡 안 씁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글은 메인 비즈니스인 검색 광고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되게 성공한 기업이에요. 모든 분야 성공한 것 같지만 구글에도 시원하게 망했거나 기대에 못 미쳤던 사업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구글 스마트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수도 있는데 구글 스마트폰, 구글 픽셀이라는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예, 사라졌죠. 예,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스마트폰 하면
구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 다들 LG도 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시도를 했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크던 화웨이도 예, 스마트폰 시장 또 이제 점점 이제 도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도들은 아마 그 대기업들한테도 늘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 어떤 디바이스가 우리의 생태계를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글이 여전히 조금 지속적으로 그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안드로이드라는 그런 운영체제를 구글은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글도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실제로 구글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부분에서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명이고요. 네. 클래스 A 주식과 클래스 C 주식으로 나뉜다는 건데 네, 사실 미국 주식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따지면 사실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B는 이 중간에 있는 B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예, 근데 그 비상장 주식인데 이 비상장 주식은 래리 페이지, 이제 구글의 창업자, 그다음에 세르게이 브린, 그렇죠. 예,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예. 이 두 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그 의결권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비상장이니까 저희가 좀 약간 제외를 하고요. 자, A와 C가 있다면 A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C는 무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주총회 갈 거다. 난 가서 난 거기서 항의도 할 거다. 가서 그러신 분은 A를 사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주식만 사고 수익만 챙기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C를 사시면 됩니다. 테슬라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많은 경험을 안겨줄 것 같은 기업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미래가 궁금한 기업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뭐 전기차다 뭐 스페이스X 뭐 화성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외에 어떠한 것들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참 궁금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성악개미들 중에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이걸 맹목적인 추종을 한다 해서 이슬람에 빗대서 테슬람이라고 좀 비하하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게 테슬라 주식 그러면 얼마나 랠리를 보인 걸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고점이라고 한다면 2022년 12월입니다. 예, 2022년 12월 때 뭐 테슬람이라는 단어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천슬라 기억하시죠? 천불을 넘어가면 이제 천슬라, 야, 2000슬라 가자. 그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대표적으로 또 성장주 좋아하시는 캐시우드 누님, 돈나무 누님도 테슬라를 3000불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셨는데, 그다음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 한 1240불 정도까지 갔다가 이게 스플릿이 됩니다. 이제 3대 1.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로 쪼개지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 고점이 이제 460불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점이라 하면 사실 뭐 오래전에 최저점인데 상승이 시작된 지점은 실적이 흑자 전환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다가 갑자기 기업이 흑자 전환 딱 하면서 그때서부터 뭐 난리가 났죠. 예, 많은 종교인들을 이제 탄생시켰던 예, 테슬람의 시초가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상황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 2022년도 꼭지를 최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왔던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이 한번 이제 빵 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던 모든 성장주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40%씩, 30%씩 엔비디아도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70% 넘게 빠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살아남은 종목이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테슬라도 당연, 예, 큰 성장주, 그리고 많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많은 피해를 봤던 예,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전기차 하면 테슬라
테슬라를 떠올리지만 사실 전 세계 판매 1위 업체는 중국의 비아디라고 하죠. 지난해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에 주력한 지 1년 만에 낸 성과라고 하는데 이 일각에서는 비아디의 약진이 테슬라 등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인지를 크게 흔들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중국 시장 하면 중국 내수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인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국 내에 전기차 보급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을 때 비아디의 약진은 또는 비아디의 실적 또는 판매량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중국 내에 국내 그러니까 중국 국내 소비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글로벌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경쟁한다면 테슬라를 이기긴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가형 그러니까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형 모델이 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이제 경쟁하는 그 모델을 봤을 때는 약간의 그 모델 층이 좀 다르긴 해요. 예, 테슬라는 약간의 그래도 중고가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경쟁을 봤을 때는 그 좀 다른 어떤 클래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판매량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내가 한 대를 팔았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테슬라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은 많을 수 있으나 벌어들이는 돈은 테슬라에 비해서는 아직은 영업이익량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머나먼 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테슬라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테슬라의 괴짜 CEO 일론 머스크. 어떤 사람은 혁신가라고 부르고 예.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쟤는 약간 또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은 그 실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예, 전기차도 있고요. 뭐 로켓도 많이 쏘아 올리고 있고, 인공위성도 많이 쏘아 올리고 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예,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괴짜스러운 행보에 이제 주주들이 좀 짜증을 냈지만, 최근에 이제 트위터를 또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이제 새로운 CEO를 또 이제 부임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테슬라의 어떤 분위기가 괜찮게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미래가 궁금한 기업, 이게 어찌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봤을 때는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하기 힘든 천재일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하면은 그래도 혁신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서도 연관된 산업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야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스페이스X의 산업 분야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뭐 단편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그리고 여행업 예, 이런 부분이 좀 저는 많이 이제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달에 가서 화성에 가서 뭐 광물을 채취한 다음에 거기서 뭐 새로운 어떠한 뭐 희토류를 거기가 많아서 갖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물론 그분들을 고민해야겠지만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단순하게 이제 저희가 우주를 볼 수 있다 없다 정도의 그 선에서 지금 생존해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아유 내가 야 우주를 봤어. 거기에 만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광물을 채취하고 뭐 화성에 어떤 도시를 세우고 이거는 약한 2500년, 그건 아니고, 예, 하여튼, 예, 한 머나먼 미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일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자, 엔비디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제가 이 질문을 받고, 한 10분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딱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는 손목시계였는데, 지금은 바퀴가 된 기업.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내가 단순히 좀 게임을 좀 더 맛깔스럽게 하기 위해서 샀던 사치품이었다면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바퀴 같은 존재다. 네, 이렇게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배 수준인데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체 최초로 달성한 시총 1조 달러의 의미는 네, 1조 달러의 의미, 정말 많은 의미를 좀 품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애플이 과거에도 1조 달러를 또 돌파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돌파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많은 이제 의견을 많이 내고, 야, 정말, 굉장한 기업들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뭐 대공황 때라고 제가 뭐 잠깐 가정을 한다면 그때서부터 쭉 그 미국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이 1조 달러를 또 달성할 것이고 계속 그런 기업은 또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1조 달러를 넘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엔비디아를 메가 트렌드의 중심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메가 트렌드라 하면 당연히 알고 계시는 이제 인공지능이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 인공지능의 어떤 생태계,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첫 단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그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칩을 또 납품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으로서는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어서는 그런 기업을 토했고요. 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다 구축이 됐다. 어느 정도의 모든 기업들, 정말 돈 많은 기업들이 다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 구축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저희가 그때 가서 엔비디아는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또 생긴다면은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추세로 그냥 이렇게 간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펼쳐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손목시계에서 바퀴가 된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게임할 때 쓰는 그래픽카드 만들던 기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암호화폐 채굴의 그래픽카드를 막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더니 이제 AI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계기가 된 분기점 혹시 있을까요? 아, AI 분기점. 그러니까 사실 연산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물론 이전에는 그 뇌의 역할을 했던 CPU가 있었는데 이제 GPU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서 이 연산을 하는 속도를 얼만큼 끌어내느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연산 속도를 얼만큼 빨리 하고 얼마나 많은 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비트코인 채굴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의 어떤 그 빅데이터 그 광활한 빅데이터를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이죠 한마디로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산업 전체가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그 분야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은 어떤 특정 분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아니면 인공지능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GPU 칩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막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예, 막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그러한 이제 후발주자들도 계속 나올 것이고 새로운 제품은 계속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테크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시총 1조 달러 달성을 AI 열풍의 본격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춤했던 투자가 AI 관련에 집중되면서 향후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AI 스타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AI 기술은 전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저는 뭐 제가 저도 많은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그리고 저도 많은 좀 고민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메가 트렌드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다만 조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게 뭐냐 예전에 과거처럼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떤 테마가 나오고 나서 이거 약간의 좀 실체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야 우리가 뭐 느낄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는 뭐 바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어떤 높아졌던 주가가 좀 거품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인공지능도 이게 거품이 빠지는 그런 단계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해요.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저는 좀 다른 결이 좀 다르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이미 벌써 지금 챗GPT나 여러 이제 그 외에 그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플들 저희가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시중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게 결국에는 이 기업으로서의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분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저희가 하나의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는 하나의 혁신을 가져왔듯이 인공지능은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혁신의 우리가 좀 시작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시작점이라는 것은 좀 지나고 나서 봐야 야, 저때 나왔던 챗GPT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구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좀 지켜보면서 좀 저희가 시장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전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의 메가 트렌드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한국의 AI 관련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좀 있나요? 저 AI 지금 아마 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한국 AI 투자 AI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사실 딱 한 기업밖에 안 떠올랐어요. 네이버. 예.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기업은 국내에서는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네이버가 뭐 물론 이번 7월 달에 이제 출시하는 그 네이버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예.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그 이제 보시면서 한번 그 언어적인 모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니 저도 한번 7월 달에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네이버가 그래도 가장 선두에서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이 분야에 있어서 조금 선두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좀 한계점은 뭐냐면 네이버나 뭐 여러 기업들은 사실 너무 국내에 좀 치중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 글로벌로 좀 나가야 큰 이제 회사의 기업도 사이즈가 커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점 하나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이제 장애물이라고 좀 먼저 표현을 좀 할게요. 예, 장애물이라 하면 이제 언어적인 장애물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정보에 대한 그 습득이 한국 주식보다는 좀 느릴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그렇게 이게 쉽게 찾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과도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내에서도 그런 여러 이제 편의시설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언어적 장벽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 이제 계좌를 또 따로 또 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이제 국내 주식은 이제 거래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주식은 250만 원이 넘어가는 수익에 있어서 22% 예,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유, 야, 세금이 너무 비싸다. 나 그냥 국내 주식만 할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정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정말 빅테크, 정말 안전한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매력을 느끼신다면 국내에서 조금 힘든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세금 내더라도 예, 좀 안전한 기업들,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